빵과 맥주.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빵과 맥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빵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밀을 더 많이 재배해야 할까요? 재분소가 더 빠르게 작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재빵소가 필요한 걸까요? 원인을 찾아 헤매는 사이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섬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대와 경찰이 거리에서 충돌합니다. 같은 시간 수천 마일 떨어진 식민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넘실대는 화염은 공들여 건설해놓은 생산시설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당장의 화재를 진압해야 하지만 아직 소방서를 지을 벽돌조차 충분하지 않군요. 이대로라면 그 누구도 불길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선박을 파견하여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려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무역로 곳곳에 출몰한 해적들이 탁치는 대로 선박을 약탈하고 있으니까요.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곧 파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바로 아노 1800의 세계입니다. 19세기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낯설고 황량한 땅에서 눈을 뜹니다. 광활한 들판, 풀과 나무, 돌과 바위, 그리고 텅 빈 해안가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척자가 된 여러분은 거친 땅을 길들이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노동력과 식량을 확보해야만 하죠. 아노 1800의 세계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화재, 폭동과 약탈, 그리고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거나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면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우선 마을을 건설할 터부터 다져볼까요? 주민들의 주거지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마을이 들어설 자리는 최대한 넓고 탁 트인 장소가 좋습니다. 주거지를 차츰 넓혀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들어설 길을 미리 닦아주세요. 바둑판 모양으로 길을 건설하되 공공시설이 들어설 공간은 미리 비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학교, 선술집 등등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앞으로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섬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니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볼까요? 섬을 개척하고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하죠. 첫 생산단지를 건설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창고의 기능을 먼저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겠군요. 생산단지를 건설할 때는 항상 창고를 같이 지어야 합니다. 생산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용 램프를 통해 물품을 운반해주는 역할도 수행하니까요. 숲이 울창한 곳에 창고를 지었다면 이제 목재 생산시설들을 건설할 차례입니다. 먼저 벌목군의 오두막부터 지어보죠. 벌목군의 오두막은 목재 가공에 쓰일 원목을 조달해줍니다. 벌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작업 범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건물을 너무 바짝 붙여서 짓는다면 생산성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제재소는 오두막에서 벌목한 나무를 가공하여 목재를 생산해냅니다. 벌목군의 오두막과 제재소, 이렇게 두 개의 시설이 동시에 가동돼야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목재를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벌목군의 오두막과 제재소는 몇 개 정도를 지어야 적당할까요? 보통 창고 하나당 4개의 오두막과 4개의 제재소를 함께 건설할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재 생산 라인이 갖춰졌다면 이제 일할 사람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마을이라고 부를 만한 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넓히고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인구수가 늘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시설들의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민이 늘어난다면 이들을 먹여 살릴 식량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데요. 먼저 항만 지역에 양어장을 건설해서 생선을 양식하고 농장에서 재배한 감자로 시냅스를 만들어 봅시다. 생선은 농부들의 한 끼 식사가 되어줄 소중한 식량입니다. 감자를 가공하여 만드는 독주, 슈냅스는 고단한 하루를 마친 농부들에게 유흥을 제공해줄 귀중한 사치품이죠. 고된 노동에 시달린 농부들에게 술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늘 명심하세요. 안호 1800의 세계에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알코올의 힘이 필요합니다. 선술집을 지어 농부들의 행복도를 올려주세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잠들게 만드세요. 이제 마을이 더 커졌습니다. 주택들이 빼곡이 들어찼고 거리는 시장과 일터를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군요. 이렇게 건물이 밀집한 구역일수록 화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서를 설치하여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편이 좋겠군요. 이제 노동자를 위한 터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충족됐다면 노동자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섬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앞으로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귀중한 인력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노 1800을 플레이할 때 늘 신경 써야 하는 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인구 구조와 자원의 분배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농민을 노동자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노동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반대로 농민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농민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면 인구 균형이 깨져 생산시설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죠. 때문에 노동자의 인구수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농민의 인구수부터 차근차근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인구수가 무작정 늘어나기만 할 경우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목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과 사치품이 부족해지면 행복도가 낮아지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때문에 마을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요에 맞게 수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부터 늘려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수 대비 필요한 수목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부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여러분을 위한 아노 1800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아노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아노 1800 계산기에 따르면 농부 1000명에게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어장과 슈냅스 양조장, 편물 공장, 감자 농장, 양 농장이 각각 2개씩 필요합니다. 여기에 노동자 360명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도축장, 제빵소, 비누 공장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과 곡물 농장, 제분소와 축산 가공장까지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창고를 기준으로 각각의 생산 라인을 분리해 둔다면 섬을 어렵지 않게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줄 철제를 생산할 때가 됐습니다. 철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철광산과 숯가마, 제철소, 제강소를 지어야 비로소 철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셈이죠. 농민과 노동자의 인구수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채 철을 생산하려 든다면 경상수지가 순식간에 적자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집에 돌아가면 샤워부터 해야겠는데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위해 비누를 생산해 줍시다. 공장에서는 맹렬하게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섬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벽돌을 가공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섬 각지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날마다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군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맥주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맥주만큼 달콤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 농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이 정착한 섬에서는 홉을 재배할 수 있는 토착자원을 찾아볼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홉을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섬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제 돛을 펼치고 바다를 항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홉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까지 갖춘 걸 보니 새롭게 정착할 장소로는 제격이군요. 생선과 소시지로 식량을 확보하고 목재와 벽돌을 생산하여 건축 자재를 마련하세요. 준비가 끝났다면 곡물 농장과 메가 저장고, 홉 농장, 그리고 양조장을 건설하여 맥주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 섬의 특산품은 맥주입니다. 무역로를 설정하여 특산품을 운송하면 홉을 재배할 수 없는 섬에서도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의 힘입니다. 새롭게 개척한 섬은 늘 자원이 모자라기 마련이지만 대신 다른 섬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새로운 자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로를 통해 각 섬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산업시대를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했으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 인력, 직공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아노 1800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산업시설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섬들을 탐색하여 피망, 모피 등 새로운 원자재들을 발견하세요. 특히 신대륙에서 확보할 수 있는 커피, 목화, 옥수수, 사탕수수 등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석유를 채굴하고 석탄과 증기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기의 힘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철도를 깔아 자원을 수송할 줄도 알아야 하죠. 다이너마이트와 중화기를 제작하여 무력을 증강하세요. 무역로를 보호하고 경쟁자들을 압도하세요.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의 도시가 번성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있을 겁니다. 아노 1800은 이제 콘솔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콘솔 게임기로 여러분만의 섬을 개척해보는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유비클라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